한국어 팟캐스트 Korean Podcast 밤에 듣는 한국어 라디오 당신의 좋은 친구 코리안 친구 꽃놀이 한국 사람들은 봄이 되면 꽃을 보러 가요. 간단하게 줄이면 꽃놀이를 간다고 말해요. 특히 봄에는 벚꽃놀이를 많이 가요. 왜냐하면 한국에 벚꽃이 많거든요. 벚꽃. 벚꽃은 참 예뻐요. 벚꽃을 보고 있으면 기분도 좋아져요. 사람은 누구나 예쁜 것을 보면 좋은가 봐요. 봄햇살과 어우러지는 벚꽃이 마음에 설레게 해요. 벚꽃 잡기. 바람이 살짝 불면 벚꽃잎이 떨어져요. 그때 벚꽃잎을 잡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생각보다 벚꽃잎을 잡기가 꽤 힘들어요. 그래서 벚꽃잎을 잡으려고 안간힘을 쓰기도 한답니다. 벚꽃잎을 잡으면 정말 기뻐요. 마치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기 때문이죠. 벚꽃 소원. 눈을 감고 소원을 빌고 나서 벚꽃잎을 후 불어요. 소원아 이루어져라.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말이죠. 벚꽃 데이트. 이렇게 벚꽃 하나로도 즐거운 휴일을 보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쁜 벚꽃도 보고 데이트도 즐길 수 있어요. 특히 연인들이 벚꽃을 보러 많이 가요. 좋은 날씨에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죠. 벚꽃 축제. 각 지역에서 벚꽃 축제를 해요. 지역마다 벚꽃이 피는 시기도 조금 달라요. 벚꽃놀이. 날씨가 따뜻한 지역부터 벚꽃이 피거든요. 이렇게 벚꽃놀이를 즐기는 한국의 풍경을 묘사해 보았어요. 만약 여러분이 봄에 한국을 방문한다면 벚꽃놀이를 하러 가는 것도 추천합니다. 한국 여행. 한국의 길거리 음식이나 맛집도 함께 찾아보고요. 한국 여행을 더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봄에 가기 좋은 한국 여행지가 정말 많아요. 물론 좋은 날씨에는 어디든지 좋긴 하지만요. 봄에 핀 예쁜 꽃들을 보면서 한국 여행을 한다면 아마도 당신의 마음도 예쁘고 밝게 변할 거예요. 날씨와 마음. 화창하고 좋은 날씨는 마음도 밝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한국에 봄이라는 계절이 있는 것이 감사해요. 화창한 봄날엔 집보다는 밖으로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날씨를 즐기는 것 같아요. 또 좋은 날씨 덕분에 기분도 좋아져요.
그래서 봄에는 많은 사람들이 산책을 하는 것 같아요. 햇빛과 걷기. 왜냐하면 걷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사람에게는 햇빛이 필요하다고 해요. 매일 햇빛을 보며 한 시간씩 걷기 운동을 하면 건강에 아주 좋다고 해요. 여러분도 하루에 일정량의 햇빛을 쬐고 건강에 도움되는 걷기도 조금씩 하길 바래요. 예쁜 꽃 보러 가요. 오늘은 예쁜 꽃을 보러 가는 것이 어때요? 밖으로만 나가도 꽃이 피어 있을 거예요. 만약 없다면 꽃집에 구경을 가는 것도 좋아요. 나만을 위해 예쁜 꽃을 사서 선물하는 것도 좋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예쁜 꽃도 보고, 나에게 격려도 하고, 나의 기분도 좋게 만드는 하루를 보내길 바래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상큼하고 화창한 봄처럼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그럼 오늘의 팟캐스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밤에 듣는 한국어 라디오. 당신의 좋은 친구, 코리안 친구.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